애가 아직 3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돌아다녀야죠, 3개월이면. 야, 나와. 나와. 제코야. 네, 굉장히 큰일이 났어요. 왜요? 제가 집을 나중에 한 번 더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왜요? 그거가 집에 있어요. 어디요? 아? 그걸 두고 오시면 어떡해요? 아! 괜찮아요. 금방 갔다 옵니다. 어? 짐 많이 오세요? 두 시간. 왕복이요. 아... 그럼 뭐. 저녁까지 드셔야겠네요. 저녁까지. 아. 내 잘못 아니. 그쵸. 제 잘못이죠. 아, 괜찮습니다. 뭐. 네, 아니, 나머지 세팅하고, 갔다 와서 꼬고 하면 끝입니다. 네네. 뭐. 조명은 이게 다인 거죠? 그쵸. 조명은 총 3개고, 저거는 이제 갖다 버리시면 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저거. 아무튼 저는 강아지 좀 놀아보겠습니다. 아, 네. 강아지 좋아하세요? 강아지요? 네. 아, 강아지 좋죠. 완전 애기인데. 3개월 빼꼼이에요. 어? 무슨 종이죠? 포메요. 포메가 포메처럼 안 생겼는데? 그쵸. 꿀이마. 아니, 포메가 아니고 공같이 생겼는데? 그쵸.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름이 안녕, 인사. 아구 좋아, 아구 좋아. 주둥이님하고 놀러 갔을 때 그때 세팅된 거 보고 극찬을 하셔가지고. 누구예요? 주둥이님이요? 네. 아, 너도 무조건 맡기라고. 막 기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아, 그때부터 돈 모으고 있다가 바로 연락해 주셨어요. 주둥이님이랑 세팅은 몇 분 걸리셨어요? 보통은 세팅 가면 7시간이 작가옵니다. 근데 여기는 금방 끝나지 않을까요? 좀 오래 걸리는 게 물리적으로 설치하는 것 때문에 오래 걸리는데 지금 이거는 조명 개수가 적잖아요, 굉장히? 적은데 이제 하나하나가 좀 파워풀한 그런 거라 여러 개 막 설치하고 걔들 막 선정리하고 하는 것보다 얘들은 굉장히 컴퓨터도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간단 심플해서 근데 이제 중요한... 아... 집을 갔다 와야 된다는 거? 오늘은 설치보다는 이동 시간에 좀 할애를 많이 하시는. 아, 그래도 가까워서 다행이네요, 나름. 이게 이제 컬러가 되는 지금 낮인데도? 우와! 불 끄고 나중에 이제 암막 커튼 달면은 싼 걸로 하면은 세기를 올리려면은 밝기가 올라가서 하얘지거든요. 아~ 색이 제대로 안 들어가. 채도가 이제 막 옅어지는 거죠. 근데 얘는 채도가 엄청 진하게 들어갑니다. 지금 이렇게 밝게 해도. 그래가지고 진짜 딱 색깔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비싼 게 좋네요. 그렇죠. 비싼 게 컬러 조명은 무조건 이제 비싼 걸로 하는 게. 휴대폰으로 만약에 이거 하면은 이게 그게 더 많거든요. 커스텀 할 수 있는 게. 거기는 번역돼 있겠죠? 아니요. 아. 아, 제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아이, 금방 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건 외우겠죠. 그쵸. 죄송한데 강아지 좀 풀어놔도 될까? 좀 멍멍 지져가지고. 네, 저는 상관없습니다. 애가 아직 3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돌아다녀야죠, 3개월이면. 완전 공 같죠? 뭐야, 임마. 나와. 친구야. 나와. 이 새끼. 아, 내가. 오, 카메라 움직인다. 이거 언제 설치하셨어요? 제가 산 거예요? 아니죠? 네, 아닙니다. 제가 갖고 와서 지금 설치한 거고. 오, 너무 좋다. 이게 있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리액션 하실 때는 그 앉아있는 앵글로 하면 머리가 잘리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렇게 올려서 하시면 저 일일이 손을 만졌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다시 내리면 이렇게 기울어지고 그러면 아, 이러고 다시 수평! 아, 그렇죠. 굉장히 귀찮은 있어야죠. 무조건. 너무 좋다. 필수죠. 거의 이거는. 그리고 얘 떨어진 거 아시죠? 뭐가요? 그 스티커를 붙여놓으셨는데 뭐죠? 떨어졌어요. Why? 안 건드렸는데
아까 여기 아까 갔다. 제대로 안 붙었나? 아니요, 근데 이거 진짜 웬만하면 안 떨어지는데? 이때까지 세팅 저걸로 했을 때 떨어진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아까 나갔다 들어왔는데 둘 다 바닥에 있었고. 둘 다요? 네, 그래서 하나는 다시 해놓고. 둘 다요? 네. 응? 아까 둘 다 떨어져 있었어요. 검은색도 떨어졌다고요? 네. 얘도? 네? 네. 응? 그래서 다시 붙여놨던데. 그래요? 근데 얘는 또 떨어져 있었어요. 뭐지? 건들진 않아. 아니 이거 책상 재질이 그런가? 그런가? 근데 루나넷도 많이 해봤는데? 저 테이프가 좀 불량인가? 지금 그럴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제가 발로 깠나보죠. 아니면 나사로 박아야죠. 근데 나사가 아, 제가 거. 나중에 추후에 구매해서 혹시 또 떨어지면 그때 할게요. 근데 저게 이 테이프도 비싼 건가요? 네, 저 테이프 비싸요. 한 번 붙으면 이제 먼지스레 해도 떨어지지. 저는 여기서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겠습니다. 아, 네. 이런 마이크에 손이 다 들어가는데요? 아, 네. 괜찮습니다. 편집자님들 알았어요. 아, 요즘 기술이 좋아서? 아, 인정. 근데 왜 전자제품들은 왜 이렇게 다 불량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로 나뉘는 거죠? 모니터 살 때도 후기 보는데 그런 말 되게 많더라고요. 아, 모니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약간 중간에 막 점 같은 거 있고 아. 그런 불량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싼 모니터일수록 불량 확률이 높습니다. 비싼 모니터 사면 한 100개 중에 하나 나올 거라고 하면 싼 거 사면 100개 중에 5개 정도 나오는 생각보다 맛이 많이 간. 저 그래도 이거 24만 원인가 그 정도에 주고 샀던 것 같은데 100개까지는 뭐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전자제품 딱 얘기 들어보면은 가성비 좋다는 말은 못 믿겠네요. 그쵸. 싼 게 비싸죠. 그쵸. 전자제품만큼 가격과 파는 제품이 잘 없어서 진짜 가격 대비 진짜 딱 그냥 가격만큼입니다 보통. 아 그래픽 카드 빼고 걔는 이제 시가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은 제가 저기 게임방을 만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기다 2컵 넣고 플스랑 그다음에 닌텐도 이렇게 해갖고 저기 아예 방을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3070으로 컴 한 대 맞추는데 한 얼마 정도 될까요? 3070급으로 맞추는데 150? 150? 150이면 괜찮은데. 저 원래 글카 하나 가격이었는데. 제가 목표가 그거예요. 지금 제가 지역이 좀 멀잖아요. 저희 집 놀러 오게끔 집에 모든 걸 갖추는 게 아. 목표입니다. 맨날 제가 서울 가기 힘들어요. 아. 어차피 가서 술밖에 안 먹는데. 그럼 방송방에서 뭘 하는 거죠? 방송방에서 그냥 방송? 방송만? 하고 게임? 근데 왜 여기 오셨죠? 일단 첫 번째, 엄마 아빠랑 멀어서. 엄마 아빠랑 멀어서 왔다는 그 신도시를 찾고 있었는데 저희 집 본가도 시흥 신도시거든요. 시흥이 반대편 아닌가요? 저 남쪽 네. 아닌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다고요? 네, 저 그렇게 관심 없어요. 바로 집 뛰쳐나온 거라서 어쨌든 저희 부모님이 되게 빡세거든요. 그 집이랑 혹여나 가까우면 자주 찾아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아. 방송 보는 분들 다 알고 계시죠? 제가 24살까지만 해도 통금이 있었어요. 대학생일 때는 위치추적기 깔고 괴롭게 살다가 이제 방송 시작하고 나서 자취 허야를 맡았는데 자리가 잡고 나니까 신경 안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행복한 생활 중입니다. 근데 부모님한테 손은 안 벌렸어요. 그래야지 관섭이 덥거든요. 그치. 어우 좋네. 오. 얘는 이제 뭐 위로도 되고 밑으로도 되고 뭐 당겨도 되고. 아 너무 좋아. 와 손 정리하는 것도 딱 위에 되어 있네요. 네. 비싼 건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 친구 이제 노래 불러도 음질 안 터지겠네요. 아 그쵸. 너무 좋다. 내일 인터넷 설치랑 침대 설치랑 큰일 났다. 웬만해서 이사랑 같이 하는 건 힘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딱 해놓으면 나중에 건들 일 없으니까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문재인님이 지금 여기도 설치 다 해주시는데 아 이제 윈도우 업데이트라는 이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아. 막 근데 최대한 문제 없게 그 업데이트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할 수 있게 그 파일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하면은 바로 그냥 아니면은 윈도우 업데이트를 안 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거는 추천 안 드립니다. 보통 다른 업체들은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차라리 업데이트를 강제로 막아버리고 안 할게. 근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곪다가 나중에 터지죠. 아 그러니까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원래 자주 생기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나중에 업데이트를 안 함으로 인해서 다른 뭔가 게임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마치 제가 OBS가 자꾸 터진다는 거죠. 저 처음에는 윈도우 11 때문에 터진 줄 알았어요. 아니 윈도우 11 때문에 이렇게 터진다니까. 왜냐면은 이제 투수들이 맨날 아 심지어 윈도우 11로 업데이트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애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저도 윈도우 10을 메인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앉아있어. 가만있어. 됐나? 완전 작죠? 와, 3개월이라고요? 네. 아유, 날이 없어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 이렇게 좋아하네. 저번에 재동생 왔을 때는 막 엄청 긴장했거든. 너무 좋아 중이야. 당황했어. 이 아직 겁이 없어가지고. 이거 엄청 물었어. 지금은 별 관심 없는데. 벌써 하나 물었는데? 야! 미쳤어? 다섯 동안 앉아. 조금 앉아. 먹을 게 있으면 말 잘 듣는데 없으면 손. 오! 손! 먹을 거네. 코. 먹을 거. 싫다. 낚시를 할 거야. 줘. 손. 코. 코. 너 코 할 줄 알잖아. 코. 아이씨 안 좋아. 애기 밥 먹이고 올게요. 마지막으로 앉아 봅시다. 그렇습니다.